셀트리온에서 에라이. 에라이. 셀큐어. 아. 국산 콩 두유세. 아, 오늘 왜 이래? 온가족 유산균. 텃파크 스노우파트. 피곤. 성재 예체. 아. 소연 안 켰어. 아, 저는 지금 들린다요. 들린다요? 예. 제가 이번에 광고를 찍게 되었는데요. 게임 광고를 찍게 됐어요. 아하. 이번에는 어느 종류 게임인가요? 핸드폰 게임인데요. 킹스레이드라고. 예전에 제목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 광고주. 저거 봐라, 저게 우리 모델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광고주 낄낄낄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두근두근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랭. 본격 팽디의 야자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냉정한 1침을 날려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팽디의 1침. 은행 다니는 은행원입니다. 밥자공이 지점장님인데요. 2년째 김치찌개만 먹고 있어요. 찌개만 먹는 지점장님께 다른 메뉴 좀 먹자고 1침 날려주세요. 팽디의 1침. 지점장아, 후배가 사주는 밥 고맙게 생각하고 먹어라. 아, SBS 아나운서실도 전수조사하자고 배디 의심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성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파릇파릇한 13살 남자입니다. 귀찮아서 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좀 나가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오, 애기네요. 네. 초딩이네요. 소혜 일침. 삼사야, 파수가 되고 싶냐? 자, 보자. 아, 채팅 반응이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소혜의 광역 도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왜 시비 광역? 왜 시비냐? 와, 상처. 왜 뼈 때리냐? 파수가 어때서?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 소혜의 파수 지금까지 무시했던 거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네. 전쟁이다. 아, 지금 울고 있다고 하신 분들 어떡할 거예요? 뚝!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쇼핑 중독인 36 유부남인데요. 비상금으로 아내 몰래 옷 산 게 한두 벌이 아닙니다. 아내한테 등짝 스매싱 맞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1침 좀 해주세요. 자, 보드래곤에게 1침 한번 내려보실까요? 고영아, 이거 아내도 듣고 있겠지? 넌 이제 죽었다. 넌 이제 죽었다. 자, 잠깐만. 겁 준 거예요. 겁만 준 거예요? 네. 아. 6월 7일 모의고사. 저는 팽디보다 국어 잘 볼 수 있도록 1침 부탁드립니다. 히히. 하! 참나. 하! 어지간해서는 잘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표를 낮게 잡은 거 아닌가 생각드리고. 와, 자, 너무들 하시네. 아, 찍고 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팽디의 1침. 승원아, 너 책 좀 보고 사연 쓰는 거냐? 굳은 건 맞아라. 아니, 잠깐. 1침만 할 때 누가 저주를 했어요? 아, 파스랑도 싸우고 청취랑도 싸우고 오늘 왜 이렇게 공격적이냐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28 남자인데 노는 게 너무 즐거워요. 족구하고 운동하고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 사는 저에게 그렇게 살면 된다고 더 흥청망청 놀라고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팽디의 1침. 혁주야, 네가 뽀로로냐? 28살 뽀로로. 네. 아, 너도 전투 펭귄이 되라. 펭디의 어떤 덕질하라고. 네. 그건 괜찮습니까? 당연하죠. 아, 그건 웰컴? 네, 웰컴 언제든. 방금 뽀통령 건드린 거 맞나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지금 뽀로로 무시한 거냐고. 아니, 노는 걸 제일 잘하는 친구니까요. 아, 무시한 거 아니죠? 네, 아니죠. 네. 뽀로로 인기와 펭디의 인기, 어떤 쪽이 더 위일까요? 아, 당연히 뽀로로죠. 아, 헛웃음이 나와요? 아니, 어, 당연히 뽀로로지. 17세 펭귄입니다. 며칠 뒤 제주도로 출장을 가는데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여권을 챙기고 탈 때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데 진짠가요? 잘 다녀오라고 1침 날려주세요. 신발은 벗어야죠. 그쵸, 벗어야죠. 네, 거기 슬리퍼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탑승구 있잖아요. 저를 속이시려는 건 아니잖아요. 아, 둘 다 속이려고 했는데 헛웃음 때문에 안 되겠네. 진짜. 그리고 여권 검사 맡을 때 여권을 검사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2만 원짜리 이렇게 껴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아,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아니, 날 속이는 것 같잖아요. 팽디의 1침.
너 27년 살 동안 뭐 했냐? 검색해봐! 오, 불친절하기까지. 아니, 네. 아니. 팽디, 친오빠가 자꾸 거실 TV로 공포영화를 봅니다. 에일리언, 소우부터 최근엔 콰이어트 플레이스까지 거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방에서 보라고 일침 좀 날려주세요. 팽디의 일침! 태영아! 이 잔인한 자식. 잠깐만요. 네. 아, 욕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욕이에요? 네? 팽디의 입으로 들으니까 왠지 비소같이 더 심하게 들리네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녀석으로 갑시다. 아, 잔인한 녀석. 네. 네. 팽디의 일침. 태영아! 이 잔인한 녀석. 끝이에요? 일침은 없이 그냥 욕설만 하는 거였어요? 아니, 죄송해요. 네. 너무 잔인하길래. 다시 해볼까요? 네. 네. 팽디의 일침. 태영아! 이 잔인한 자식. 잠깐만. 요즘 뭐, 소희 씨를 위해서 코인 욕설방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서 좀 풀고 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베텐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됐다고 방송 언어에서 좀 벗어난 거를 쓰려고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쌓였나요, 뭐가? 아, 죄송해요. 지금 그게 머릿속에. 사춘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요즘 뭐 불쾌한 일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어, 아빠한테 화난 일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엄마? 없어요. 윤수? 없어요. 밀크? 없어요. 욕쟁이 펭귄이라고 하십니까? 태영아! 이 잔인한 녀석아! 어? 방 들어가서 봐! 네 방 들어가서! 쉬는 날엔 피곤해서 집에만 있던 제가 앞으로 쉬는 날마다 서울 구경 열심히 하라고 추천 명소 알려주시고 일침 날려주세요. 아, 팽디의 일침! 연진아! 서울 추천 명소는 롯앤월드지! 팽 써주시겠어요? 네. 롯땡월드지. 하필 거기다 쓰니까 안 쓴 것 같잖아요. 네. 노르마무 너에게 PPL을 하러 왔다 라고 하십니까? 올 1월에 갈색으로 염색하고 긴 파마머리를 했고요. 머리털 개털되기 전에 미용실에 돈 그만 쓰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네. 팽디의 일침. 정연아, 너 지금 뒤통수 만져보면 벌써 뜯겨서 나와있을걸? 아,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뒷머리가 끊겨져 있었어요. 아, 머리털이 이제 너무 상해서 네. 끊겨버렸다. 네. 근데 그거를 몰라요. 탈모르 파티라고 하신 분 있는데 탈모랑은 좀 다르게 머리털이 네. 소희 씨가 설마 원형 탈모를 겪었겠습니까? 탈모가 아니라 머리털이 너무 상해서 머리털 부분이 이제 잘렸다에 가까운 거죠. 그죠? 끊겼다. 그렇죠. 네. 설마 소희 씨가 뒤통수에 탈모가 있겠습니까? 네. 아, 채팅창에 웃지 말라고 하신 분. 왜요? 죄송해요. 왜요? 탈모가 웃긴 게 아니고요. 탈모로 파티. 네, 그게 웃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